까지 맥절이요. 혹시 천재세요? 아, 아니요, 이거 많이 외워요. 중학교 때 좀 짬내서 한 2주 좀 넘어서 걸려서 외웠어요. 야,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외울 수 있는 거 있어요? 아, 지금은 아니라고 알려지는데 한때 그 세상에서 제일 긴 영단어라고 알려져 있던 45자리 되는 영어 단어 외울 수 있어요. 그 단어 뜻이 뭔가요? 진폐증이라는 단어. 진폐증이란 단어가 스펠링이 45자예요? 네. 어떻게 되죠? PNEU MONOULTRAMICROSCOPICSILICOVLCANOCONIOSIS 발음은 어떻게 하나요? Numinotro Microscopic Silico Volcanoconosis. 그러면 암기 과목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없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암기 과목 성적은 어떤 편이에요? 잘 안 넣어요. 뭔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무슨 뭐 시험 때문이라든가 그런 어떤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외게 되면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이거 어쩌면 이 답을 쓴 학생이 박준성 학생 혼자예요. 그래서 최후의 1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들은 거예요. 친구들아, 우리 제주제일고등학교에서 꼭 골든벨 울리는 그런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다. 파이팅! 정답은 록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빵은 이 나라의 팡이란 말이 일본에서 변형돼 소개된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전통음악은 타두이고 마카오는 이 나라의 식민지였다가 중국에 반환됐는데요. 유럽 이베리아 반도 서부에 위치한 나라로 현재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포르투갈입니다. 제주 제1고 골든북은 리딩으로 리드하라입니다. 인문 고전읽기의 중요성을 밝힌 이 책에서 문제 드립니다. 1776년 이 사람의 국부론이 출간돼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토대가 됐습니다. 14살에 대학에 입학해 최고 수준의 인문교육을 받은 이 사람은 이후 도덕 철학 교수로 활동하며 도덕 감정론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애덤 스미스. 맞습니다. 영어 문제입니다. 출제를 위해서 제주제일고 현성미 선생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제주제일고 학생들 평소 실력 발휘해서 오늘 꼭 골든벨 울려주기 바랍니다.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Good luck, everyone. This is the title of a novel written by Canadian author Montgomery. The main character of this novel is a girl with a unique hair color and freckles on her face. Not only is it a novel, this also has been adapted into animations and much more. This novel is still very loved even 100 years after its first publication. What is the title of this novel? 들어주세요! 말괄량이 삐삐. 그냥 빨간 머리가 있네요. 정답은 빨강 머리 N입니다. 정답은 빨강 머리 N입니다.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태양에서 방출된 플라즈마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와 반응해 빛을 내는 현상인데요. 새벽을 뜻하는 라틴어로 극광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